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.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갖는 복을 얻게 된단다.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되지. 예수님은 하나, 둘, 셋, 넷,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.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에요. 28과 하하 하나님의 백성 팔복 가방 만들기 오감 활동 같이 해볼까요? 출발! 복주머니 가방 도안으로 가방을 만듭니다. 두 번째,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찾아 서로 마주 붙입니다. 세 번째, 복주머니 가방에 팔복 그림을 넣고 끈을 연결합니다.